여기는 여주시 흥천면 개신리 산 4번지에 위치한 석보람이란 작은 암자로 마의열의 입상이란 문화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주 개신리 마의열의 입상은 개신리 부처울이라는 마을에 한강변에 새겨진 불상으로 고려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불상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얼굴에 오나 미소를 머금고 있어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불상이 새겨진 암벽 바로 앞으로 남한강이 유유자적 흐르고 있어 이 또한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오랫동안 머무르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마이열의 입상이 있는 절벽에서 강 건너까지 예쁜 아치형의 돌다리를 놓아준다면 경치도 더 멋져지고 멋진 문화유적을 좀 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여주를 지나시는 길이거나 여주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실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